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정된 서버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서버를 선택하셔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캐릭터 정보, 그다음에 계정 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신규 게임 시작을 누르시면 최근 로그인한 3개와 추천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라도 클릭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아무 데나 선택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984번 세기를 선택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게임을 시작하겠냐는 안내가 나오고, 기본적인 로딩 화면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신규 게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튜토리얼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엔 이렇게 계속 게임에서 시키는 대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끝나게 되면, 밖으로 나가셔서 나의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지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지구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지구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성 보이게 되는데요. 행성을 돌리셔서 이렇게 행성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행성 안에 있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세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 세계를 선택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977서버로 이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977서버로 선택을 하시고, 뭐, 이동할 수 있는 적당한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 도시 이동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977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연맹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맹에서 자동 탈퇴됩니다. 미수령 이벤트 보상은 도시 이동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다시 게임에서 로딩 화면이 나오고요. 이
자, 도시 정보를 보시면 내 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 세계가 977 서버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 이동을 하는 방법은 도시가 많이 성장한 후에는 할 수가 없고요. 도시가 5레벨 이하, 도시 생성 후 며칠 이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서버 이동권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처음에 도시를 생성하고 남의 서버에 스파이를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정찰을 하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그 타 서버의 상황이 궁금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시를 생성하고 도시를 여러분이 원하는 서버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